7개 화학 제품들이 퇴출됐습니다. 샴푸와 물티슈 그리고 치약까지 살균제로 쓰이는 파라벤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분이에요. 일반 치약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있고요. 샴푸에도 들어있습니다. 치약과 샴푸의 불편한 진심. 백혈병이나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성 계면활성제인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입니다. 치약은 살충제다? 어머. 그동안 뿌렸던 살충제 중에 가장 센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죽은 거는 처음 봤어요. 와. 충격적인 바퀴벌레 실험 결과. 문제는 전성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확인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또 안 쓸 수도 없잖아요.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이것, 천연 세정제의 정체는? 한번 흔들어 볼게요. 거품난다. 어머, 신기하다, 진짜. 화학 성분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자. 결과를 보여주실까요? 제대로 된 치약 사용법과 천연 샴푸까지. 너무 좋았네요. 나는 몸신이다에서 공개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오늘도 나는 몸신이다에서는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할 특급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준비하시고 이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봐도 유쾌한 남자 오늘 유재환 씨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네요. 그래요. 오늘 유쾌한 기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다소 심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세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의 건강 주제 이것은요, 얼굴 노화를 앞당기고 그리고 이 탈모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독성학회에서 발표했어요. 이것은 피부에 흡수되기 쉽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체계를 서서히 파괴하고 아토피 백내장뿐만 아니라 피부에 잔류할 경우에 불임, 유방암, 간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자고 사용한 이것에는 사실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피부를 직접 닦고 또는 일부 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몸을 상하게 했던 이것. 오늘 이것의 진실을 살펴볼 텐데요. 건강 주제 무엇인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세정제 치약과 샴푸의 불편한 진실. 매일 쓰는 건데. 매일 같이 하는 건데.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계속 함께 하고 나시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치약과 샴푸에 속았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몸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는 맨날 좀 들어봐. 지난번에는 소심하게 생각하던 벽에 가지고 또 난리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고 나니까 저렇게 샴푸니 치약이니 이런 건 아무 생각 없이 왜 우리 광고 보면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찰랑찰랑하다고 그렇죠. 해서 그 샴푸 찾아 쓰느라고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잘못 쓰면 암도 생긴다고요? 백내장도 생긴다고요? 그럼 샴푸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아리켜 주세요? 아유, 그럼요. 박사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두피도 엄연히 피부잖아요. 근데 이 두피에 얼굴만큼 신경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두피를 하루에 열댓 번씩 거울에 비춰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만큼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이 두피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얼굴도 무너집니다. 어머나. 머리카락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피의 탄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얼굴도 늘어지겠죠. 눈꺼풀부터 다 늘어지게 되는 거죠. 얼굴이 다 흘러내리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저희 계면 활성제 중에서 합성 계면 활성제를 많이 쓰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빨리 노화가 옵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의 얼굴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귀에 딱 꽂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가 들어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완전 충격적. 그럼 그게 어디에? 왜? 뭐 때문에 들어있냐 이거야. 그렇죠. 아이, 정말. 이거를 밝혀야 된다 이거야. 자, 오 박사님.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죠. 지금 살충제 성분이라고 한 것이 일반 치약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있고요. 이럴 수가. 거의 대부분 들어있고요. 이럴 수가. 그다음에 샴푸에도 몇몇 샴푸에 들어있습니다. 원래 치약에는 50% 이상이 이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연마제가 많이 붙어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거품 내는 계면 활성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살균제, 탈취제, 또 불소가 들어있죠. 불소. 불소 아시죠? 그다음에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성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1997년에 스페인의 카라스코 연구진이 이 라우릴 설페이트가 독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미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도미? 네. 네, 회로 먹는 도미. 네. 근데 이 도미가 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조금 녹아있는 물에 넣었더니 30분을 못 버티고 죽었어요. 야, 이럴 수. 30분을 못 버티고 죽었어요. 야, 이럴 수. 그래서 그 도미를 꺼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니까 콩팥 조직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콩팥 독성이 있다는 걸 이때 처음 확인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사용이 되고 있고 사람 몸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다른 거는 모를까? 치약은 저희 입에 닿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먹을 수도 있잖아요. 헹구다가 예전에는 진짜로 이렇게 꿀꺽 삼키는 분들도 많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는 이게 모든 치약에 거의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는 좀 허용을 해줬으니까 그게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흉치 안에서 들어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저 레이디 제인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치약 파동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2014년에 발암물질로 알려졌던 파라벤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치약 파동이 있었죠. 작년에 또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로 문제가 된 그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론, 또 메틸 이소티아졸론, 이 소동으로 또 치약이 완전히 다 막 수거되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 성분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1991년에 농약으로 분류를 했어요. 농약. 그다음에 2등급 흡입 독성 물질로 지정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가습기 문제가 터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게 사용이 된 거죠.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그 치약뿐만 아니라 그 비누라든지 우리 손 세정제, 에? 데오드란트 등에 두루 사용될 만큼 항균 효과가 있는 화학 물질, 바로 트리클로산. 이 바로 또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이 트리클로산이라는 것은요, 간을 딱딱하게 만드는 간 섬유화뿐만 아니라 유방암 등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이 근래에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요, 이 트리클로산 함유량을 0.3%로 제한해서 치약이라든지 가그렉 등의 사용을 허용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 군데를 사용하면 사실 허용치 아니지만 누적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 노출을 고려해서 작년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게 암을 유발하는 그런 유독물을 제가 지금 29년째 29이거든요. 29년 동안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 양치를 안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게 난 덜 했었다. 그러게. 그럼 여기 형님은 여기 형님은 우리는 60년 아이고 오래 쓰셨네요. 예. 어떡하냐. 아니 근데 문제가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작년 치약 파동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한 안전한 걸 쓸까? 예, 안전한 걸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러면 뭐
뭐 비싸면 좀 좋은 건지 그러게. 아니면 뭐 천연이라고 광고를 하는 치약이 좋은 그렇지. 건지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문제까지 다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먼저 저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 몸신 주치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의 불편한 진실은 물론 올바른 양치 방법까지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치과 전문의 최민호. 아, 잘생겼다. 친절하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최민호입니다. 오, 멋있어. 멋있다. 소나무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치약의 불편한 진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알아요. 자, 그렇다면 시작합니다. 예, 치약에 대한 불편한 진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뭔가요? 치약은 살충제다. 어떻게? 이거군요. 치약은 살충제다. 어떻게? 이거군요. 지금 사실 저희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게 바로 이 얘기였거든요. 입에 넣었는데, 입안에 넣으니까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치약에 살충제가 이제 포함돼 있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은수전 녹슬면 치약으로 닦으면 반짝반짝해. 그리고 스탠냄비도 타잖아요. 그러면 네. 철수샘에다 치약 묻혀서 닦으면 그렇게 광택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 참 신기하다 했는데 그게 살충제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은 세면대 같은 경우도 잘 안 지워질 경우에 네, 치약을 그렇죠. 좀 묻혀서 네. 닦아내면 깨끗해진다.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아주 반질반질해졌거든요. 네. 진짜 그 부분이 참... 궁금한데 치약 속 살충제 그 정체를 이제 밝히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보여주실까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일반 치약에 모두 들어있는 합성 계면활성제인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입니다. 읽기도 어렵다. 진짜. 읽기도 어렵다. 라우릴 네. 설페이트. 이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는 살충제에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초제라든지 2차 세균 담회시에 제초제까지 탱크 기름때 제거도 하는 강력한 세정제입니다. 탱크 기름때 제거면은 완전 아, 정말 그러니까 그냥 공업용이잖아요. 네. 야. 그래서 이 SLS는 입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네. 인체에 쉽게 침투도 되고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뭐 눈이라든지 뇌 아니면 심장이라든지 간 등에 침투를 하면 장기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치약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아이들한테 가면 아이들 눈 발육에 악영향을 줍니다. 뭐 성인들한테는 백내장 같은 이런 안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아유, 세상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성분이죠. 어, 진짜 그렇다. 제가 지금 이 겉에 어떤 표기가 돼 있나 봤더니 Danger라고 딱 위험이라고 그렇죠. 예,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삼키면 유해함,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그리고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십시오. 너무 위험한 건데? 여기에서 또 관련한 좀 실험 한 가지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살충제. 살충제. 예,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야. 청주에서 모셔온 뭐 나오나요? 과연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저희가 스튜디오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정말 궁금해서 예, 호기심 천국 네, 유진아 씨 한번 모셔봅니다. 와 좋겠다 좋겠다. 아, 뭘까 뭘까.
제가 허리가 좀 너무 아파가지고. 예. 예. 이렇게 큰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큰 일은 없을 거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허리가 왜 아파요? 들어주시면 네, 되고요. 진짜. 예, 이 안에 있는 것이 뭘까? 그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자, 예. 이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퀴벌레 앞으로 바퀴벌레 앞으로 다 될거야 커 아니 커 어떻게 커 이 정도면 날아다니는데요 세상에 와 진짜 크다 그리고 지금 이 바퀴들이 지금 상태가 많이 좋으네요 아 지금 탈탈합니다 얘들 예예 그렇다면 이걸 준비한 까닭이 뭘까요? 우리 지구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끈질긴 생명체? 그렇죠. 이 바퀴벌레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SLS가 살충제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살충제를 이 바퀴벌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실험할 겁니다. 어우 세상에. 대환 씨가 직접 하는 건가요? 제가 직접 뿌리나요, 그러면? 아니요. 뿌리는 건 아프시니까 제가 뿌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SLS 가루를 물에 풀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물에 섞였는지 하나 뭐 네, 모르겠어요. 네. 깨끗해 보여요. 단지 좀 우리 거품만 거품이 좀 보이죠. 거품이 좀 있네요. 네. 저 여기에. 김현아 선생님이 거품을 내기 위한 거니까. 정성... 오, 바로 있네요. 예, 예. 이 바퀴벌레 제가 일단 뿌려보겠습니다. 예. 어우, 선생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머 바로 못 움직이네. 치약에 들어있는 뭐요? 성분인데요. 어머 이 성분을 이렇게 어머 쟤네 벌써부터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어머 쟤네 벌써부터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어머 다 부러워해 괴로워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흔히 살충제 뿌렸을 때 그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저희가 바퀴벌레 약을 뿌린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그 전문약 사도 내성이 생겨 그런지 안 죽어요. 이게 그거보다 더 독한가 봐. 그러니까요. 아, 쟤네가 어머 다 뒤집어져 네. 막 이제 아 근데 내 그동안 뿌렸던 살충제 중에 가장 센 것 같아 이렇게 빠르게 죽은 거는 처음 봤어요 와 이게 사실 작은 바퀴벌레가 아니라 꽤 몸피가 있는 건데도 지금 이 성분이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 결과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확인할 수가 빠르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렇게 이제 벌레를 잡는 살충 성분이 우리가 매일 닦는 약에 들어있다면 치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머 진짜 세상에 무섭다. 저희가 사실은 이 실험을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면서 몇 분이나 걸릴까 같이 지켜보자 하는 시간을 잡았어요. 근데 뭐 1분 이내에 전멸을 했네요. 근데 우리가 지구가 막 종말이 와도 남는 거는 바퀴벌레다 그런 그러니까.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생명력이 강한 그럼요. 애들인데 그냥 아까 죽는 걸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내가 치약을 살 때는 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적혀 있는 거는 다 피해야 되겠다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화장품과 달리 치약은 전성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치약은 전성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봤을 때 조금 거부감이 있을 만한 성분들은 살며시 집어넣고 주성분인 연마제라든지 불소만 폐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아직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치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고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되시죠? 네. 네. 양치질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 치과 선생님들은 뭘 하는 겁니까? 이런 걸 표시할 수 있게 하셔야지. 무서워서 못하겠네. 그래서 치약 내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하고 나서 꼭 자주 깨끗이 헹궈주는 게 가장 충분히 헹구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아 그러면 헹굴 순 있다 헹궈낸다
자, 한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충분히 헹궈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도 정말 양치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치약의 불편한 진실과 함께 정말 지금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확인합니다. 치약에 관한 불편한 진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치약은? 아이고, 치약은 오히려 입냄새를 유발한다. 입냄새를 유발한다. 진짜로요? 이게 왜? 정말 이건 말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치하면은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좀만 더 들어보시고. 좀만 더 들어보시고. 오늘 방송은 좀 이상해. 우리가 매일 쓰는 건데. 양치질 다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럼요. 심지어 그것도 이제 옆 사람들 가까우니까 입냄새 날까봐 양치를 열심히 하고 온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입 가리고 방송해. 여기. 아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물론 양치질 정말 중요하죠. 입냄새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양치질을 했느냐에 따라서 입냄새가 더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입냄새는 양치 후 몇 번 헹구냐에 따라서 입냄새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양치 전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양치질하면서 뭐 이게 횟수를 헤아리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네. 아, 저희가 뭐 여러분 양치질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았는데 관찰했는데. 예. 예. 이런 것 좀 이제 제발. 하는 것 찍어 양치질하는 것. 예, 여러분 이분들이 헹구는 모습을 한번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습니다. 난 물을 아끼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유재환 씨는 치약을 넘치게 싸는 모습 아까 보셨죠? 네. 치약을 유난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생각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아니네요. 위험하네. 위험한 거였었어, 세상에. 예. 그리고 이모 씨는 다섯 번밖에 안 헹궜지만 한 번 헹굴 때 10초씩을 머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 그 남아있는 느낌이 싫어서.
그럼 우리는 남아 있는 원래 더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남아 있는 원래 더 많이 해요. 흰금 횟수가 입냄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또 미리 한 실험이 있었어요. 그 실험에는 맞아요. 이모 씨와 유재환 씨가 협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 영문도 모르고 어쨌든 저희가 주문하는 대로 양치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냄새 실험한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아, 두 분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드시도록 했죠, 뭐. 아, 샌드위치. 이거로. 맛있게. 막 먹을 것 좀 주더라고요. 예. 게다가 이제 탄산음료까지 드렸어요. 자, 그리고 양치질 전에 구취 측정을 해봤습니다. 아. 이모 씨 46, 유재환 씨 41 정도가 나왔고요. 아우, 이겼다. 아, 졌다. 근데 이 모두가 일반적인 보통 수치입니다. 좋은 편에 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양치를 하시라고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모 씨에게는 10번을 헹구십시오라고 했고 유재환 씨는 3번만 헹구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에게 차이를 둔 거죠. 근데 보통 3번만 헹구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많을 거예요. 예,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뭐 유재환 씨는 늘 하듯이 하신 거고 뭐 통하는 것처럼 저렇게 자 그리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 측정을 위해서 시간이 왜냐하면 구취가 어느 정도 사라졌는지를 봐야 되니까 과연 46이었던 이모 씨 10번 헹구고 나서 구취가 14가 감지해서 32가 나왔어요. 14나 감지됐다. 네. 30이면은 뭐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3번 헹군 유재환 씨인데요. 네. 유재환 씨는 보통 때는 아 진짜? 오히려 구취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52가 나왔습니다. 늘어났어. 양치를 그냥 하지 말지. 하지 말지요. 괜히 왜 해가지고. 올랐어. 와 대박이다. 3번 헹궜더니 11이 올랐다. 어머.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분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였어요. 헹굼 횟수가 몇 번이었느냐, 3번이었느냐. 네. 근데 여기서 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저거 횟수. 횟수. 왜 덜 헹구면 입냄새가 더 나는 거냐 이거죠. 그러게. 이걸 우리는 밝혀야 돼. 제가 앞서 설명했던 합성 계면 활성제 때문입니다. 이 합성 계면 활성제는 입안에 들어가면 입을 마르게 합니다. 즉, 입을 건조하게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래. 입을 건조하게 하면 우리 구강 내 입안은 산성화가 돼서 결국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더 잘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나서, 치약 맛이 남아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기분 좋다는 거죠. 기분. 상쾌하다. 상쾌하다. 예, 뭐 깨끗해진 느낌이다. 그렇죠. 예. 기분만 그렇습니다. 내 입안에 살충제가 남아있다. 아이고. 아, 그렇구나. 이럴 수가. 아이봐. 그래서. 살충제 보이네. 그래서 아까 우리 시험 봤던 것처럼 네네. 양치질을 하고 물로 몇 번을 깨끗이 헹군에 따라서 구취가 줄어드느냐 늘어났느냐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정도를 헹궈내야 어느 정도 치약 성분이 헹궈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치약을 쓰던 간에 10번 이상 헹구면 상관이 없다. 어떤 치약이든. 우리가 보통 집에서 칫솔은 개인 다 갖고 있죠. 네. 네. 칫솔, 치약도 갖고 있나요 혹시? 개인 치약이요? 보통 치약이 한 곳에 있고 다 칫솔만 따로 있고 그거 다 짜서 쓰잖아요. 네. 네. 칫솔처럼 치약도 자신에 맞는 치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린 치약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연마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썼을 경우
치아 표면이 더 갈리겠죠, 마모되겠죠. 치아가 더 시리게 되고 더 파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연마대가 없는 치약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담배도 많이 피우고 뭐 치석도 많고 커피도 마신다. 네. 이런 분들은 강한 연마제가 들어간 치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나는 예전에 충치가 많다고 했는데 충치가 많아서 치료도 많이 했어요. 이런 분들은 불소나 자일리톨 들어보셨죠? 네. 이런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집안 식구더라도 치아 상태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선택이 달라져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치아까지 골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양치질인지 전부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르게 양치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보셨지만 치약 성분이 아주 좋던가요 지금? 아니요, 좋지 않죠. 아니요. 무서워요. 보셨겠지만 건강한 성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할 때는 최대한 치약을 조금 쓰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건 절대 많이 쓴다고 해서 양치가 더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치약 쓰는 적정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야, 난리 나겠다, 난리 나겠어요. 얼만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짜보겠습니다. 적정량. 조금 짜보겠습니다. 이 정도. 어머! 어머! 잠깐만요. 아기 잠깐만. 그럼요. 예. 짜나 말았네. 요만큼. 아니 저 아주 그냥 요만큼을 줘야 되나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못해요. 한말보다 작거든요. 애기 선생님 진짜 이만큼 가지고 양치질 하시는 거예요? 네,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조금 더 쓰세요. 조금 쓰는 편이긴 한데 정말 조금 짜신 것 같아요. 너무 조금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유재환 씨가 이렇게 쭉까지 짜내던데 그거면 뭐 하나 둘 한 번이면 일주일 쓸 거예요. 아마. 아유 세상에. 저 그렇게 하루 세 번 닦아요. 네. 아, 그렇게. 네. 제가 이러니까 입냄 새가 나죠. 그런가? 그런가? 보통 양은 우리 콩알만큼 너무 조금이다. 너무 조금. 뭐 길이의 한 4분의 1 정도만. 해도 충분한 양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양은 이만큼인데요. 양, 네. 짜는 방법이 또 있대요. 짜는 방법은 거 위에서 공중 사는 게 아니라 이 치약 입구를 칫솔모에 좀 눌러가지고 이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게. 아, 이렇게 심어주는군요. 거의 네. 안에다가. 아, 위에다 얹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하는 까닭은 뭐죠? 이렇게 놓으면 구석구석 가면서 치약이 균일하게 계속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아와 해서. 치아 사이라든지 치아 잇몸 사이도 치약이 골고루 퍼져서 효과적인 양치를 할 수 있어요. 저건 조금. 아니 그런 걸 왜 이제 가르쳐줍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식사에 가도 안 가르쳐주세요. 유재환 씨 계속 입냄새 달고 살고. 식사에 가도 안 가르쳐주시고 몸신에 오시니까 가르쳐주시잖아요. 생 처음이에요. 처음 듣습니다. 치약의 주 성분은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연마제라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이 연마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한자에 갈염, 갈마. 부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갈고 갈아요? 그렇죠. 가는 거죠. 마모력, 가는 능력이 너무 높은 치약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치아가 닳는 수가 있죠. 아, 진짜로? 제 치아가 다 닳아가지고 이를 이렇게 닦으신 분들 옛날에 많잖아요. 네. 이걸 한 3, 40년 닦으면요. 이하고 잇몸 사이가 다 닳아서 헤어요. 헤인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다 떼웠다. 제가 이걸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머. 치약이 이 치아를 마모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이거 봐야 돼. 이게 1년에 쓰는 치약의 양입니다. 1년치의 칫솔질을 지금 할 겁니다. 그 치약을 이용해서. 너무 맛있어 보여. 크림 같아. 생크림 가자, 생크림. 한쪽에는 물만 사용했어요. 침도 섞이게 되니까요.
실제로 어떤 상품인지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1년인데 뭐 그렇게 달았으려고요. 물로 닦은 이게 물로 닦은 치아입니다. 치약을 사용해서 닦았을 경우에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어머 설마. 뭐야? 어우 근데 이쪽 보면은 우와 그대로 표면이 매끈하지가 않고 줄이 같잖아 줄이 유명하네요 진짜 선명하다 그 방향대로 지금 완전히 흠집이 나 있죠 흠이 좀 더 얇아지는 거지 네. 거의 이제 파였다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정말 억울하네요 역시 같은 방법을 했습니다. 365일 확실히 적어진 치약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1950회. 뭐 하루 세 번만 하나요? 네 번 하시기도 하고 다섯 번을 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 치약 칫솔질인데요. 이렇게 4분의 1만 했을 때 치아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야, 이야, 앞시럼과 같은 치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치약 양만 줄여도 차이가 확 나네요. 마모도가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 양도 줄이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치아를 지킬 수 있다는 거. 뭐 저 개인적인 혼자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그 정도로 묻히고선 이를 닦으면은 마치 화장실에서 그냥 나온 듯한 느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습관 네. 중요한 맞아요. 건지 몰라도 맞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생각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연 저희 그러한지 제가 좀 확인을 직접 해볼 거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허. 이 선생님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나 오늘 잘 안 닦게 생겼나? 네. 제가 뭘 해요? 이따가요? 아까 닦았는데. 네. 이제 할 게 디스클로징 솔루션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알약을 씹으면 잇몸이라든지 치아가 붉은색을 염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치를 해서 붉은색이 다 지워질 때까지 양치를 해야 그게 양치가 잘된 양치가 됩니다. 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뭐 이 색깔을 지우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적은 양의 치약을 쓰게 되니까 평상시 하시듯이 하시는데 오늘 배운 대로 치약의 양도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헹굼도 10번 해서 실제로 이게 깨끗이 닦아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만약에 그게 효과가 없다면 저희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럼요.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씹으실 때 나오는 것들은 뱉으시고 삼키지 마십시오. 아, 네. 아이걸요? 저렇게 조금 써도 될까? 될 것 같아, 솔직히. 립스틱 색깔하고 네. 똑같아지셨어요. 봐보세요. 이 한번 해보세요. 우와. 이걸로 할까요? 아, 이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네. 하시죠. 네. 자, 이 양을 4분의 1. 평상시보다는 그래도 좀 적은 양 되거든요. 선생님, 이 닦는 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본 적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아까 부담스럽지. 저희가 봤을 때 붉은색 염색된 부분이 치아가 아니고 치아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입니다. 그럼 닦아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붉은색을 다 닦아내면 나에 있는 입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와 치태는 다 제거했다. 예. 깨끗한 양치를 했다. 그런 의미구나. 거의 뭐 거품이 안 나시네요. 그럼요. 거품이 없고. 그리고 원래 입으로 흘러나오는 게 있는데 좀 전혀 예. 없고. 좋네요. 이 정도만 뭐. 좋긴 하지만 이 닦는 사람은 이 닦는 느낌이 없다니까요. 거품이. 소리도 엄청나요. 근데 약간 이게 흘릴 때 약간 쾌감이 있거든요. 막 내가 되게 깨끗하게 잘 닦았다는. 막 질질질 흘리면서. 아, 야. 오늘 어떠세요 느낌은? 개운해요. 결국은 네네. 개운한 느낌이 왔어요. 이거 열 번 헹구는 거 이거 기분 좋은데요. 아~ 네. 헹구는 게 네, 기분 좋다. 헹구는 거 되게 기분 좋아요. 아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겁나 안 닦였으면 어떡하지? 이 한번 해보세요.
볼까요? 겁나 안 닦였으면 어떡해. 이 한번 해보세요. 안 닦였을 거야. 이. 이 해보세요. 어머!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와. 충분하네. 아. 와. 다 됐어요. 충분하네. 오. 빨간 게 없어. 야. 모자라지 않네. 치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치약 건강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치약의 세정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칫솔모의 4분의 1 정도, 즉 콩알만큼만 사용해도 우리 구강 세정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뭐 구강 건강이라든지 입 마름 예방하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 4분의 1만의 양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를 또 닦을 수 있다는 거 좀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샴푸 속 성분입니다. 샴푸까지. 샴푸 속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된다. 바로 이 성분이 1군 발암물질로 백혈병이나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샴푸 속 이 성분을 주의하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들어있구나. 그 불편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우리가 매일 쓸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세정제. 이번에는 샴푸의 진실을 파헤쳐보도록 샴푸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자, 이 진실을 밝혀주실 몸신 주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샴푸가 피부 노화까지 앞당길 뿐 아니라 각종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 전신 건강 위협하는 샴푸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피부과 전문의 강현영.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실까요? 아 피부과 전문의 강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샴푸 광고 보면은 저 샴푸 써야겠다. 모델 네. 보고 그런 생각들 많이 맞아. 하죠. 네, 예쁜 연예인이 나와서 좋은 향기나 머릿결 찰랑거리는 것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샴푸 속 성분입니다. 아~ 지금부터 이 샴푸의 불편한 진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불편한 진실 열어주시죠. 암을 유발한다. 마음의 준비하라고 암을 유발해. 이게 뭡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데 심각한데 이건 진짜 암이라니. 끝까지 갔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성분인가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아, 이거 또 길어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아까 예, 치약에서 언급됐던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와 함께 샴푸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합성 계면 활성제입니다. 바로 이 성분이 샴푸와 첫 번째 관련된 불편한 진실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계면 활성제인 거군요. 예. 앞서 저희가 만난 것은 이제 가루 형태였는데 이것은 이렇게 델 형태로 샴푸에 들어가는 아~ 샴푸에 들어갈 만한 예. 그런 형태처럼 지금 보이죠? 네. 예. 소듐 라우렐 설페이트하고도 너무 비슷하고요. 그렇죠. 정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라우레스 설페이트. 라우레스. 차이가 있나요? 라우레스. 네. 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결합된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친수성, 물에 잘 녹는 그런 친화력이 더 강해져서 지금 많이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예. 그래서
샴푸할 때 온도가 낮은 물에도 잘 이게 희석이 되게 친수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전에는 샴푸에도 사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피부에 자극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서 클렌징 제품에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로 이렇게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샴푸입니다. 피부에 자극이 덜 되면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 덜 해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암을 유발해요? 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피부에 자극은 적은데요. 그 더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뭐야? 네, 아까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결합된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에틸렌 옥사이드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분이에요. 백혈병이나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로 인해서 미량 발생할 수 있는 1,4-다이옥산이라는 성분이 또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성분만 바뀌었지 뭐 몸에 좋은 것으로 바뀐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악명을 떨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렇죠. 이것을 만들기 위해 섞은 물질 자체가 또 발암물질인가. 네. 시중에서 저희가 아주 많이 쓰는 샴푸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ABCD 샴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즘에 샴푸 뒤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전 성분이 다 표시돼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렵지만 어디 한번 볼까요? 왜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기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성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기가 어려우시니까 직접 확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자, 보세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맨 첫 번째 써있네. 네. 첫 번째로. 이게 주성분인가 봐요. 네.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 저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 안 넣으면 있구나. 안 되는 거. 사실 시중에 있는 샴푸들은 지금까지 말한 성분들이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소량으로만 들어가 있기에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들입니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화학 성분이 그렇듯이 장기간 노출되면 그러니까. 쌓여서 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샴푸에 보면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나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같은 성분이 정제수 바로 다음에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전 성분은 제품에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치게 되면은 결코 무시할 만한 양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불편한 진실 만나보시겠습니다. 샴푸가 얼굴 노화를 앞당긴다. 진짜. 샴푸의 배신입니다. 배신이에요. 배신. 그 얼굴 위쪽에 자리한 두피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탄력을 잃어서 늘어지게 되면 사실 이 두피랑 얼굴 다 한 평면이거든요. 계면활성제가 합성 계면활성제가 피부 표면에 있는 지질 성분을 다 씻어내. 나가서 이게 피부를 수분을 보호하는 역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 속에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서 두피가 점점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탄력을 잃게 되게 되죠. 이는 사실 얼굴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탄력 저하, 주름까지 유발해서 두피뿐만 아니라 얼굴의 노화까지도 촉진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샴푸를 저희가 로션처럼 바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씻어서 내는 거잖아요.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몸에 남는다는 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화장품은 지울 때가 더 중요한 것처럼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깨끗이 헹궈내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두피하고 모발에 샴푸의 그 유해한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더 위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성분 들어있는 샴푸 깨끗이 헹궈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한 영상 한 가지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머리를 감고 또 헹구잖아요. 그런 후에 샴푸는 깨끗이 사라진 걸까요?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샴푸 잔여물 실험을 위해서요. 저희가 특별하게 형광증백제를 샴푸에 섞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외선 램프를 비춰보면요. 네. 그 밝은 빛을 내는 성질을 갖게 되죠. 자외선 램프를 머리에 비춰서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머리 감기 전인 거죠. 네. 아우 저 불편한 자세로 또 샴푸에 들어가고 입으로 대충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자 여기에 형광증백제가 들어가 있어요. 샴푸를 한 상태에서는 수강물질이 있죠. 네네. 이게 다 관찰이 됩니다. 당연하죠. 네. 네. 사실 여기서 잘 헹궈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샴푸는 치약은 입에 뭔가 향이 남아있거나 이렇게 막 남아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샴푸는 거품만 사라지면 대충 또 그만하시는 분도 있어요, 헹굼을. 있어. 아니 깨끗이. 세상에. 어머 세상에. 왜 남아 있어요? 깨끗이 헹군다고 헹궜는데 여전히 그 잔여물이 상당히 남아 있다는 거죠. 뭐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믿음 같아.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샴푸 이제 미끌거림 없을 때까지 계속 하는데 어떨 때는 좀 남자들은 팔 아프고 귀찮을 때 있거든요. 저는 게다가 허리도 좀 아파가지고 좀 대충 할 때가 있는데 저분은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뭐 이게 샴푸 남아있는 게 더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남아있을지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샴푸들이 이제 깨끗이 씻는다고 씻어도 남아서 노화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잠시 후 이게 바로 천연비누. 천연 만능 세정제인 이것을 주목하라. 어머나 거품 난다. 어머 희한하다. 끈적해. 100% 천연 성분으로 강력한 세정 효과까지. 되게 개운한 느낌 들었었어요. 어머 소리도 끈적해. 몸신의 착한 세정제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야, 결국은 우리 몸에 사용하는 그 세정제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계면활성제를 피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때문에 우리 몸과 또 피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OS 신호에 응답하는 특별한 비법을 갖고 나온 몸신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과학제품연구원에서 친환경 전문가로 거듭난 그녀가 다시 한번 나는 몸신이다를 찾았다. 화학성분 제로, 100% 천연성분으로 만든 착한 세정제를 알려주겠다. 친환경 전문가 김나나.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한 산뜻한 차림으로 나와주셨네요. 자,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친환경 전문가 김나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장이 팔딱팔딱 뛰면서 긴장해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방금 나오신 우리 김나나님의 미소를 보면 100%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방송 보셨죠? 그 개그맨 김재우 씨의 겨드랑이 세균. 겨드랑이 세균이 47,030단. 그러나 딱 김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구연산 스프레이를 쫙 뿌려가지고 세균을 싹 없앴어. 네. 그 오늘 모신 까닭이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깨끗하게 감을 수 있는 방법 이걸 얻기 위해서인데 솔직히 뭐 좀 이거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예. 저분은 모르십니다. 네.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 자신 있습니다. 구연산만큼이나 약간 획기적이네. 네. 그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그 문제를 똑똑하게 해결해 줄 이 특별한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과연 바로 요입니다. 아, 뭐예요? 과연 바로 요입니다. 아, 뭐예요? 과연 바로 요입니다. 아, 뭐예요?
뭐예요? 이게 대추, 뭘까? 혹시 뭐 열매예요? 가시는 게 있으세요? 대추 도토리 말린 거 아니에요? 무화과. 도토리? 약간 도토리 같기도 하고. 순대.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열매는 열매인데요. 네. 제가 지금 냄새를 살짝 맡아봤더니 뭐 그렇게 아주 유쾌한 냄새는 아닙니다. 아주 유쾌하진 않아요. 꼬랑내 약간 나죠. 마른 열매에서 날만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한 것 같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소프넛이에요. 소프 뭐요? 소프넛. 그것도 먹는 또 넛이에요? 아, 먹진 않습니다. 이거는 먹진 않고요. 네. 이거는 소프넛이라고 부르는 열매인데요. 네. 무환자 나무 또는 소프넛 나무라고 알려진 나무의 열매예요. 이게 바로 천연비누. 천연비누. 그냥 비누로 대신 사용하시면 돼요. 세정제 대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만능비누로 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저 김나나 선생님. 네네.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맞아요. 세상에서 난생 처음 듣는 열매 이름을 갖다 놓고 네. 그걸 비누로 쓴다고 그래가지고선 우리한테 소개하면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그걸 믿으란 말입니까? 아유 믿으셔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이 건지. 있어요. 언뜻 보면 진짜 열매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이게 비누 열매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에 통 안에 저희가 따뜻한 물을 좀 받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한 10알 정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흔들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진단다. 무슨 일이 벌어진단다. 한번 흔들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진단다. 쉐키 쉐키 한번 흔들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자체가 비누 열매라는 이유가 맞다. 있죠. 야, 이걸요? 진짜 그 비누가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네. 뭔가 이 안에 끈끈한 것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이게 물에 녹아나나 봐요. 어머, 희한하다. 그래서 지금 끈적해. 이거 뭔가 끈적끈적한 덩어리네요. 이거. 이거 봐. 진짜? 대박. 손에 남지. 그럼 이게 비눗물이라는 말이에요? 네, 이거 자체가 비누예요. 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도 같이 도와서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한 통이 다 거품이 됐고요. 오, 제법. 야, 이게 저희가 왜 무슨 합성세제를 쓸 때의 그런 아주 조밀한 뭐 이렇게 끈끈함 같은 건 없지만 분명히 거품이에요. 분명히 거품이고, 야, 신기하다. 뭐 하고 나니까 냄새 별로 없는데요? 네, 물에 녹으면 냄새 자체는 굉장히 옅어져요. 신기해라. 그러면 이걸로 세정력이라는 게 어디까지 담보하실 수 있는 세정력인가요? 뭐 세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만약 머리를 감고 싶다? 그럼 샴푸 대용으로. 몸에다 쓰겠다? 바디워시 대용으로. 또는 그릇을 닦을 때 주방 세제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원래 이게 천연 비누인 거잖아요. 네, 만능 비누죠, 완전. 근데 원래 천연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는 전부 다 세정력이 제 경험상 엄청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말로만 하시니까 사실 좀 못 믿겠어요. 그럼 좀 이따 이제 레이디 제이님이 한번 세정력 테스트 해보시면 되죠. 신기하다. 직접이요? 네, 직접이요. 그 사이에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 정말 새댁 같네. 준비해볼까? 근데 오늘 사실 이 준비된 네. 설거지감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요게 이제 생선 구운 프라이팬이고 싫어. 생크림이 잔뜩 묻어있고요. 아무리 테스트를 너무 하십니다. 이 정도면은 티슈 한번 닦아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거지하진 않는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과연 소프넛 물로 가능할지 한번 해봐야죠.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설마. 우리가 일반 세제로 보통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 닦아요? 어때요? 어머. 이게 그냥 닦이는데요? 밀리는 게 아니라 닦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우와. 거품은 덜 나는데 이게 완전히 분해돼서 이렇게 없어진 게 보여요. 한번 헹궈볼게요. 근데 비누물이 되게 많이 나왔어 지금. 집에서 설거지할 때 세제 사실 많이 쓰잖아요. 예. 역사.
어머 소리도 꾸르득해. 네. 얘도 이제 뭐자 예. 어머 소리 좀 봐. 네. 너무 꾸르득해. 어, 됐습니다. 네. 이거 네. 네. 하나, 둘. 와. 치지 마세요. 이제 메인이 남아있죠. 메인이 이게 남아있죠. 성공하기 전까지 박수 치지 마세요. 메인이 남아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생선국구 프라이팬 제일 곤란한 상태예요. 아, 그냥 슬쩍 묻혀오시지 완전히 눌어붙었거든요. 지금 아우, 심지어 이거 생선 비린내 나요. 여기 이게 거품도 한번 쫙 가져가세요. 네. 거품을 이렇게 가져가서 우리가 집에서 그냥 흔히 하듯이 안쪽만 닦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바닥을 한번 닦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닥도 요게 월 집에서 남자분들 설거지 아니, 안 하시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보면 이제 지금 벌써 더러운 게 다 나와 있죠. 그래요. 예. 예. 완전히 다. 닦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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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닦여요. 수세미가 까매졌어. 예. 어머, 이게 세상에. 신기한 게 그냥 슬 녹아들더라고요.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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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빅마마님이 놀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이니까. 그러니까. 저 기름때는 보세요. 이 기름때가 여기에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헹궈볼게요. 네. 오, 근데 벌써 깨끗해. 깨끗해요. 완전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었던 프라이팬. 소프넘만으로 깨끗하게 닦였을지 잠시 후 결과가 공개됩니다. 한번 헹궈볼게요. 네. 오, 근데 벌써 깨끗해. 깨끗해요. 완전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아니 근데 또 설거지 잘하네요. 잘하네요. 진짜 진짜. 이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네. 와 이거 말도 안 돼요. 근데요. 몸신님 도대체 어디서 사요 그건? 어, 이거 어디서 아 사요? 이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니, 근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인 거잖아요. 네, 완전 천연이에요. 이렇게까지 막 찌든 기름때까지 잘 씻기는 이 성분 뭔가요, 정확히? 이 안에는 사포닌이라고 하는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매 자체가 천연 계면활성제인 셈이에요. 그래서 거품도 잘 나고 기름기 제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피부가 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졌거나 알레르기 진화인 분들은 실제로 합성 계면활성제를 썼을 때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10개 쓰셨잖아요. 지금 이거 이 정도 네네. 하는데 근데 네네. 이거를 쓰면은 이제 10개를 다 썼으니까 걘 버리고 다시 또 10개를 나중에 이제 설거지 할 때 써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나오지도 않죠. 이 10개를 많이 썼다. 그다음에 그냥 계속 재사용 가능한데. 재사용. 예. 물을 계속 넣어 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3, 4번 정도. 근데 이걸 좀 더 오래 쓰고 싶다 하시면 한 다음에 좀 말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용을 계속 하면은 한 5번에서 6번 정도 진짜 최고네. 재활용도 되는 거예요. 네. 신기하다. 야, 이 소프넛이라는 열매를 보기도 처음 보는데 이런 효능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저희 소프넛의 경우에는 진짜 환경을 위해서는 정말 착한 착한 열매입니다. 아까 이 거품 나오는 거 그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전 어른들 보면은 뭐 콧물이나 판물 해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머리도 감고 했거든요. 네. 거품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에요. 그 성분이 유독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세정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죠. 예. 오, 그렇구나. 그 저기 선물로 드릴게요. 재활용 가능하네요. 자, 신기한 소프넛 월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소프넛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사실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몸을 세정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특별한 체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뽑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소프넛을 이용한 샴푸를 네. 이제 만들어 보고 할 텐데 어허. 우선 뭐 샴푸를 만들기 전에 이분의 저 두피 상태를 알아봐야 되니까요. 예, 강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시죠. 네. 예. 어디 한번 볼까요? 두피가 어떤? 보통 뭐 샴푸를 가리지 않고 집에 있는 거 어떤 것인지 쓴다 그랬는데 아직은 뭐 20대입니다. 예, 지금 두피 상태가 어떠신지.
어? 오. 어. 빨갛게. 어머, 머리카락. 머리카락. 오. 각질에다가 피지가 엄청 많으네요. 아. 아. 떡졌어. 아. 빨갛게. 빨갛게. 아. 머리가 있다. 어. 예. 뭔가 긁어도 있는. 예. 뭔가 긁어도 있는.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야! 제공해야 돼. 저건 뭐야? 지금 모낭이 지금 두피가 모발이 나오는 모낭이 깨끗해야 되는데 약간 각질들 피지 분비가 너무 왕성해서 비듬이 형성이 돼 있고요. 각질이 이렇게 덩어리로 유분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두피에도 약간 기름기가 많고 사실 모발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유분기가 많아서 피지 분비가 너무 심한 상태로 측정이 되죠. 모낭이 거의 막혔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 진짜 이런 상태는 뭐. 좀 충격적이죠. 예. 이걸. 웃으시면서. 아니, 살짝 웃으시면서 충격적이라고. 자, 예. 오늘 또 샴푸를 도와주실 우리 전문가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소프너 샴푸 만드는 과정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 그 샴푸로 예. 우리 유재환 씨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신기한 과정 같이 한번 봐요. 네. 자, 샴푸 만들어 주세요. 소프넛을 이용해서 샴푸를 만들 때는 네. 바로 물에다가 넣지 않고 이렇게 천을 이용을 할 건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에다 넣게 되면 이거 자체가 좀 풀어지거나 아니면 부서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루들이 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샴푸를 만들 때는 여기 천에다가 한 열알 정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거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충분한 거품이 났습니다. 정말 신통하게 거품을 진짜. 만들어내네요. 자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샴푸 시작하겠습니다. 소프너트 샴푸. 샴푸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두피 상태 보셨죠? 네. 네. 잘 좀 해주세요. 이게 투성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잘 될지.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아, 그렇게 드신다고요? 물에다가 저렇게 찢어버려서 느낌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저 지금 만들겠다. 예, 샴푸 하시는 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이게 바로 천연 계면 활성제거든요. 네, 이게 거품이 생각보다 되게 뻣뻣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고. 그렇죠. 네,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소리는. 아 죄송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게 거품이 지금 죽지가 않았어요. 모아놓은 거품도 보니까 확 가라앉는 거품이 아니어서요. 냄새는 좀 납니까, 재환 씨? 그 아까 약간 새콤한 향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나요? 신기하다. 거품이 안 죽어. 네,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설거지할 땐 거품이 약간 적게 나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품이 정말 많이 나요. 손님 주무시지 마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헹궈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또 두피 상태가 좋아졌지. 그 진짜 궁금하다. 그게 궁금하다. 그게 천연 샴푸만으로 좋아졌지. 거품이 나와서 씻긴 씻었는데. 두피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머리 결도 좋아질 것 같아. 궁금해요. 네. 어머. 선생님이라서. 옷으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대요. 못 살아. 못 살아. 재밌네. 아, 됐네. 수건 제가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네. 아우, 시원해. 옷 괜찮아요? 아니, 등이 너무 차져, 젖어가지고. 근데 신기한 게 네. 저도 이제 그
샴푸를 하면서 손에 있는 그런 그 촉각의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선생님 해주실 때 뽀도독 뽀도독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되게 개운한 느낌 들었었어요. 예. 아니 그래서 미안합니다. 한번 만져볼게요. 혹시 이렇게 네. 뻑뻑하지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주 느낌 좋은데요? 뻑뻑하지가 않네요. 흔히 비누로 하면 되게 뻑뻑하잖아요. 그치. 예. 비누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이제 완전 다 마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다 말랐어요. 네. 두피는 말랐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결과를 보여주실까요? 그 육안으로 봐도 네. 기름기가 싹 없어지셨고요. 네, 굉장히 뽀드득뽀드득해 보이시네요. 네네. 그렇다면 볼까요? 덩어리 어디 갔어, 덩어리? 아까 기름 덩어리 같은 거 있었는데 그 어디 갔죠? 오 깨끗하다. 와. 와 진짜 깨끗하다. 어머. 그리고 아까 머리카락이 막 기름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확실히. 와. 아까처럼 모낭 같은데요. 아, 막 기름 많았잖아요. 네. 기름이 막 뭉쳐있는데. 아니 그리고 빨긋빨긋빨긋한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안 보여. 지금 네.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러죠. 윤기가 잘 나오는데 야, 신기하다. 예, 지금 대박이다. 결과 보시기 어떠세요? 사실은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토피랑 이런 굉장히 예민한 알러지 피부나 이런 분들은 사실 샴푸 또 탈모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화학 성분 아닌 거를 권해드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근데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천연 없이. 예, 대면활성제로 제거가 되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저도 너무 신기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뭐 오늘도 성공적으로 또 몸신의 정보를 저희하고 나눴는데 소감 어떠신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연 기능활성제를 이렇게 직접 보셨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니까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싸지 않은 거죠? 비싸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또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기하다. 자, 이렇게 해서 치약에 이어서 저희가 샴푸까지 좀 불편한 진실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치약과 샴푸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셨는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샴푸 사실 때 조금 그 광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분도 확인하시는 습관을 한번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우리 몸에서 이것이 12%가 부족하다. 그럼 바로 사망에 이르겠다. 네? 건강해지는 열쇠가 바로 이 물 안에 있다. 지난 3주간에 물을 마시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세 분 모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수치가 떨어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드셔야만 괜찮고요. 잘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게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질의 체질에는요. 네. 칼슘이 적은 X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X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상승도 억제할 수가 있고 동맥경화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 오기를 드시는 맛.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